오늘 함께 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실력파 가수죠. 선미! 이분하고 한 번 밥 먹고 싶다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유민상! 개그우먼 심진아! 리스트W의 JR 레이! 우리 선미 씨는 밥 안 먹고 나왔죠, 오늘도요? 저 빵 먹었어요. 그렇게 먹지도 않는데 에너지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약간. 가시나도 폭발적이었고. 저는 약간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일찍 죽어. 이번에 신곡도 어마어마하죠? 살짝 맛보기로 한번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결혼하고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아, 살도 좀, 예, 정리가 좀 되고. 아, 진짜요? 비결이 뭐 있어요? 그렇게 빨리 뺄 수 있는? 항상 남편이 사랑해주고. 굉장히 유명한 커플이에요. 약간 닭살 커플인데 하루에 뽀뽀를 몇 번, 몇십 번 한다고요? 저희가 진짜 이번 달이 만 7년 돼요. 결혼한 지 8년 차거든요, 이제. 근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김호연 씨가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루에는 한 20번씩 하는 것 같아요. 유민상 씨가 저기 친하잖아요, 우리 김호연 씨랑. 그렇죠. SNS 팔로워가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약간 보여줄 성이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아, 쇼윈더 부부. 예. 과연 실상은 뭐 우리가 뭐 모르는 거니까. 실상. 예. 어쨌든 원효가 되게 개고수터 일찍 일찍 출근한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민석 씨, 우리 안녕하세요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끼리만 통하는 게 있잖아요. 예. 신상 맛집 하나. 서강대교 이제 딱 건너가지고 광흥창동 있어요. 광흥창동에? 네, 거기에 고등어 김치찜 하는 데가. 오, 맛있겠다. 1인분에 얼마인데? 주변에. 아, 이건 가물가물한데? 저는 저도 메뉴판 안 먹어 먹거든요. 고등어가 노르웨이산인데 신실해. 노르웨이산이 좀 기름이 더 많죠. 네, 이거 김치 쫙 들치면 고등어 세 마리가 쭉.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홍보하는 거. 네. 두 달 전인가 본인 인수했다면서요? 예, 아니에요. 제가 돈을 주셔서 당연히 인수해요. 우리 정현 씨가 안녕하세요. 저는 첫 출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쵸? 아니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7, 8년 전쯤에 이제 방송고등학교 편이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갔었을 때? 네, 그때 이제 객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살짝 이제 비쳤었던. 그때가 18살이었던 것 같아요. 18. 와, 근데 이영재 씨 그 머리 묶은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 함부로 누가 못 잡거든요. 아, 이영재 씨 상투! 네, 저걸 근데 JR이... 야, 이걸 어떻게 잡을 생각을 했어? 이걸 잡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했는데. 그리고 안 죽으려고 그거 잡고 난 뒤에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아, 애교는 그렇구나. 애교 3종 세트 한번 보여줘요. 하나, 둘, 근데 팬들이 좋아하니까 종이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 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끝나고 나면은 저기 대기실에서 혼자 담배 피면서 이거.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키워드 먼저 보시죠. 제 딸을 도와주세요. 니마 제발 멈춰다오. 기울어진 사랑. 기울어진 사랑. 여기가 이제 막내 아들, 여기가 큰 아들. 큰 아들. 아, 제가? 진짜 큰 아들. 안 닮아. 전반적으로 큰 아들이네요. 예, 예. 안녕하세요. 9살, 4살 두 아들을 둔 30대 주부예요. 저희 남편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들 바본데요. 그게 뭐가 고민이냐고요? 어구, 우리 귀여운 둘째. 어구. 야, 아빠한테 올래? 아이고, 예뻐. 둘째 앞에선 사랑이 넘치는 남편이. 야, 박지현, 일로 와봐. 잡아라, 일로 와봐. 첫째 아들 앞에선 무서운 아빠가 되거든요.
아빠, 나 아이스크림. 그래, 그래, 그래. 나 아빠랑 아이스크림 사러 갈까요? 아빠, 나도. 쟤는 안 돼? 뭐든지 둘째는 되고 첫째는 안 되고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여보, 이거 나랑 좀 자리 좀 바꿔줘. 아, 왜요? 아, 밥맛 떨어져서 첫째 앞에서는 밥을 못 먹겠어. 밥맛 떨어져서 첫째 앞에서는 밥을 못 먹겠어. 오, 진짜? 분명 둘 다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첫째는 왜 남의 자식 취급이냐고요. 여보, 제발 둘째한테 하는 만큼 첫째도 예뻐해주면 안 돼? 아, 예쁜 짓을 해야 그거 내가 예뻐할 거 아니야. 아, 몰라. 그냥 둘째가 제일 예쁘나.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일편단심 사랑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해서 남편 좀 싹 고쳐줄 수 없나요? 오, 잘 들어보니까 어때요? 한마디 하고 가세요. 사실 제가 이제 저희 형이 있거든요. 둘째.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 차별 아닌 차별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 누구를? 누구를? 저를 많이 좋아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묻어났구나. 아주 자연스러웠어. 왜냐면 막 이제 최신형 MP3 같은 것도 나오면 저를 먼저 이렇게 몰래 사주시고 형한테는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오빠랑 딱 저 있는데 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저한테 주입식 교육으로 항상 이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야. 그래서 비계 부분을 바싹 구워서 항상 나를 주고 살코기를 항상 오빠를 줬어요. 근데 그게 당한 사람은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만 이뻐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아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와주세요. 제가 읽었던 대로 평소 남편이 둘째 아들만 그렇게 편애하는 거예요? 네, 첫째는 박지안, 진짜 이름만 불러요. 이름 박지안. 야, 네. 박지안! 네, 둘째한테는 우리 귀요미, 우리 짱구, 막 이렇게 첫째한테는 스킨십을 잘 안 해요. 근데 둘째한테는 뽀뽀하고 볼에 부비부비하고 큰애가 아빠 저랑 산책해요 그러면 안 하고 작은 애가 이제 아빠 저랑 산책하러 가요 그러면 손잡고 나가요. 산책하러. 특별히 그 둘째가 훨씬 더 이제 어리고 이제 귀여우니까 당분간 이제 둘째를 더 신경 쓰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큰애 어릴 땐 또 그렇게 안 했거든요. 밤에 새벽에 애기들은 성장증 때문에 울고 막 그러는데 그런 애를 화내고 짜증 부리고 소리 지르고 막 했던 사람이에요. 둘째한테는 새벽이라도 다리 주물러 주고. 왜 이렇게 확 달라졌지? 아이스크림, 간식 먹고 싶다고 하면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마트 달려가서 사다 줘요. 아빠가? 너무 티나게 그러신다. 너무 심하게. 밥 먹을 때도 어릴 때 그때 중요하죠.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제일 중요해. 식구니까. 근데 진짜 큰애한테는 소리 지르면서 너 왜 이거 담기냐고. 그렇게 남편이 막 억지로 먹으라고 하니까 애가 체하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아, 그렇지. 억지로 먹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으면. 네. 이제 토를 한 애기한테 닦아주지는 않고 뭐라 그래? 왜 토했냐고. 너 그거 왜 토해? 응. 그걸 왜 토해? 이렇게 화를 내니까. 걔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왜 토한지.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건데.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거지. 아유, 서운하지. 아니, 우리 지안이도 아직 어린데. 지안이 생각하면 엄마도. 큰애가 침착해야 돼, 엄마가 침착해야 돼. 밥을. 근데 보는 앞에서 다 얘기해야 돼, 이거. 깨작깨작 먹으니까 남편이 아우 나는 얘랑 먹으면 밥맛 떨어진다. 어머머. 얘랑 먹으면 밥맛 떨어진다. 어머머. 근데 진짜 이건 너무한다. 정말 잘못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으면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가 애들이잖아요. 자기 말이 안 되죠. 자기 아들인데. 와, 어떤 집은 그냥 한 숟갈만 먹어줘도 아이고 우리 애기 잘 먹는다. 우리 새끼 잘 먹는다. 이렇게 그럴까요? 하는 집도 있는데. 김치 먹었어요. 나 기뻐. 김치를 먹었어요. 이러면서 기뻐하고 막 그러는데.
어. 남편분한테 얘기는 해보셨어요? 해보기도 진지하게 했고. 앉아서 남편한테 네. 얘기해보셨어요? 근데 남편이 우선 작은 애가 잘못을 해도 큰애 탓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작은 아이가 이제 보물을 갖고 놀다가 이제 가끔 넘어지거든요.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왜? 제가 혼자 넘어졌는데? 혼자 넘어졌는데 큰아이가 어떻게 해서 애가 넘어진 줄 알고. 큰애의 반응은 어때요? 시무룩하죠. 자기는 시무룩. 안 했는데.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요. 진짜 억울하다. 뭐 음료수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러면 동생이 떨어뜨려도 이렇게 놀래는 거야. 애기가. 그 나름대로 그 어린애가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맞아, 뭐가 맞아. 잘못되면 자기가 혼나니까. 지도 살려고 눈치 보는 거야. 이제 얼른 남편 만나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쉽지 않으면 안 쳐도 돼요. 남편을 소개합니다. 본인은 지금 아내가 여기 고민이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과연 채택이 될까? 둘째만 이뻐한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래요? 네. 근데 어떤 부모가 편애를 인정하고 그건 당연하듯이 받아들인 것 자체가 전혀 이해를 안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미운 짓을 하고 말을 안 듣고 아빠를 실망을 시키니까. 뭘 실망을 시켰어? 9살짜리가. 뭔 실망을 시켰어? 둘째한테 재롱이라든지 애교 이런 거에 너무 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둘째를 가지고 나서 어려운 금연을 성공을 한 거예요. 너무 이뻐서? 그렇죠. 첫째 때는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나요? 예. 실패를 했었죠. 시도도 안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아, 미운 짓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미용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뭐 흘리고 더럽게 하고 막 지저분해하고 말썽을 피우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둘째는 흘리고 안 그래요? 둘째는 아직 애기니까. 뭐야? 아직 어리니까. 아홉 살은 뭐 성인인가요? 아니 무슨 아홉 살이 29살 아니고 19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진행을 뭐 남편을 너무 기죽이지 말고. 둘이서 데이트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아빠가 9년 동안? 여태까지 애 태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딱 한 번. 단둘이 나가라고 하면 데리고 다니 귀찮다고. 데리고 다니 귀찮다고. 아니 말을 단어를 그런 단어를 씁니까? 저한테는 하죠. 와. 첫째랑 같이 이렇게 가면 왜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 그냥 별 감정이 없어요. 둘째랑 가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그냥 좋죠. 희한하네. 아, 실제로 편애한 셀카로 좀 찍어오셨대요. 그래서 좀 보여주세요. 아우 이쁘긴 하다. 아, 이제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둘째 때는 셀카 할 때도 아빠의 표정이 너무 밝죠. 그죠? 예뻐. 아이도 그렇고. 자, 첫째랑 사진을 찍긴 찍었나요? 와, 아빠랑 똑같이 생겼는데. 야, 첫째 완전 잘생겼다. 어, 아빠랑 누가 봐도 똑같아. 아니, 아빠랑. 첫째 사진은 삼촌하고 찍은 것 같지 않아? 삼촌이랑 찍은 것 같고. 아, 네. 정말 다행인 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 그래서 난 혹시나 아침 드라마 있었죠? 아침 드라마 쪽인가? 그냥 둘째는 이쁘고 큰애는 밉대요. 아빠를 실망을 시키니까. 아홉 살은 뭐 성인인가요? 아니 무슨 아홉 살이 29살도 아니고 19살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니 근데 저렇게 닮은 아들한테 너랑 밥 먹으면 밥맛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까? 진짜예요? 그렇게 민성 씨 특히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밥맛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어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밥맛이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웬만해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진짜. 너무 산만하고요. 일단은 밥 먹을 때. 아니 애니까 산만할 수 집중을 있죠. 집중을 안 해요. 항상 느리게 먹고 저희들이 항상 15분 이상을 기다려줘요. 애기니까. 그거 이해를 못해. 지금까지 참아왔던 게 있어요 저도. 뭘 참아 애한테? 애한테요? 너무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네. 애한테 제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밥을 집중 안 하니까. 먹는 놈 마는 놈. 둘째가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둘째도 9살 정도 되면? 둘째는 빨리 먹어요. 빨리 먹는 금방 먹어요. 제가? 네. 아, 왜 공교롭게 걔는 또 빨리 먹어? 아, 근데 먹는 속도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제일 사랑받나요 거기서? 네. 그러면
아니 난 물어볼게요.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혹시 와이프랑 너무 좋다가 갑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뭐 질투를 하거나 첫째 아들한테 그랬었어요? 질투를 하거나 그랬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질투를 하긴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놓으면 아기한테 모든 집중이 가버리니까 좀 많이 서운했죠. 그럼 걔가 잘못한 있었죠. 건 아니잖아요, 그 애가.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명은 악역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꼭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올바른 가정교육을 위해서. 아이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들어요. 둘째한테는 관대해진 이유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신장을 하나만 가지고 태어났어. 둘째가? 네네. 그래가지고 더 애정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큰애가 더 많이 갔어. 더 많이 갔고. 잔병 치레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밤에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 병원 가자고 그러면 그냥 약 먹이고 내일 가라고. 그때는 운전면허증이 없어가지고 없고 병원 다니고. 와. 둘째가 애교가 되게 네. 많아요? 여자애처럼 되게 이쁘장하게 생기고 트로트 뭐 무조건 사랑을 했다? 와. 뭐 그런 노래 불러주면서 첫째는 아예 애교가 없어요? 첫째는 아빠한테 애교 부리려고 이제 해, 하긴 해 네, 가서 아빠 막 어깨 주물러주고 팔다리 주물러주고 그 밥 잘 먹으면 칭찬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빠 사랑받고 싶어서 막 먹어요 나 1등 했으니까 이쁘지 막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그런 거라 그래 아빠가 그럼 아 이뻐 그러고 말아요 맞지 못해 그냥 어 이뻐 이뻐 아, 그 한마디예요 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요즘 애들 워낙 영악하다 보니까 잔머리도 굴릴 줄 알고 영악하다 보니까 잔머리도 굴릴 줄 알고 지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을 때 그럴 때만 단지 아빠한테 사랑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순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영악하다고 받아들여요? 네, 조금은. 엄마는 어때요, 지금? 근데 저는 둘째가 더 영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 엄마도. 둘째가 큰 애를 막 밟고 때리고 그래요. 위에서 누르고. 둘째가 근데 그래? 일부러 맞아. 형아 때리지도 않았는데. 맞아. 때렸다고 그러고. 아, 이게... 아빠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애들을. 맞아, 그러니까. 맞아. 큰 애가 착한 게. 그걸 아빠한테 안 일러요. 아... 혼날까봐. 아... 그러니까 한 번은 누워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 아... 그냥 애가 자꾸 때리는데 옆에서 그냥 혼자 울고 있어? 둘째가 형을 만만하게 지금 보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 그걸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알고 있었더라고! 근데 둘째가... 안전 드라마야? 한 번은 둘째가 저한테 또 다시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형이 뭐... 괴롭혔다, 뺏었다, 뭐 때렸다 이렇게 하면서 형은 혼내줘 하면서 근데 제가 안 돼, 형도 아빠의 소중한 큰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었어요 농담반은 뭐예요? 이게 농담반 진담반이라는 얘기인가? 그때 제가 지한이 얼굴을 봤는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지한이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바뀌어야죠 근데 그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재한이는 언제까지 이런 아빠의 행동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사리 분별 가능하고 조금 더 크게 되면 강하게 훈육할 생각이거든요, 둘째도. 둘째가 사리 분별을 지금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럼요. 네, 네. 아버님은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지만 지금 9살이잖아요, 큰애가. 걔가 기다려줄 것 같아요? 맞아, 안 기다려. 그때는 똑같이 대한다고요? 걔 얘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사춘기 와버릴 때 될 것 같은데 요즘 많이 오는데. 갑자기 아빠가 그다음부터 잘해줘도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렇지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사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아들들이 아유, 오늘 같이 지안아 우리 서한이 아우 이쁘다 아우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
귀여워. 아빠한테 가서 앉아요. 귀여워. 아빠한테 가서 앉아요. 잘생겼다. 근데. 완전 잘생겼어, 첫째. 아빠 사랑하는 사람 쪽으로 앉아요. 아, 형은 또 아멍이 형이네. 챙겨주네. 아우 잘생겼다 너. 진짜 잘생겼다. 야 멋지다. 야 네가 아빠보다 낫다 야. 자 자기소개. 네 저는 대전 두난 초등학교 2학년 6반 박지연입니다. 평소에 아빠가 지연이를 더 이뻐해요? 동생을 더 이뻐해요? 동생이요. 그럼 아빠가 지한이는 안 이뻐한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핸드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안 하고 막 서한이만 막 계속 하니까. 서한이 하는데도 안 혼냈어요? 네. 근데 너는? 혼냈어요. 그러면 동생 때문에 좀 억울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공놀이 하다가 동생이 넘어졌는데 저 때문이라면서 혼났어요. 아빠한테 내가 밀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라고 말해봤어요? 아니요.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억울했는데. 무서워서요. 이게 뭐야? 뭐가? 동생이 넘어졌으니까. 동생이 넘어졌으니까 내가 혼난다.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혼날 것 같은 그 무서움이 있는 거죠. 그럼 동생도 혼났으면 좋겠어? 아니요. 동생 혼내는 건 또 싫어? 아니요. 착해. 아, 얘 뭐냐, 이렇게 착하냐. 얘 천사인가, 진짜. 근데 지안이는 동생 성한이가 너무 귀엽고 예뻐요? 네. 조금 얄밉기도 할 때 있어요? 조금 얄밉기도 할 때 있어요? 어머, 저 애교적인 거 쟤는 저, 야, 무서운데. 여기서 우리를 구호 사고자는 거예요, 지금? 저, 형이랑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야! 알고 있어. 자기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룩인 거예요. 서한아! 네? 너, 네가 볼 때 아빠가 형이랑 서한이 중에 누굴 더 예뻐하는 것 같아요? 지연이요. 서한이. 아, 본인이 알고 있네. 서한이랑 형아랑 만약에 싸우잖아. 싸움을 나랑 친구래서 생각하는구나. 반말하면 반말하고 존댓말하면 존댓말 한다. 예. 그리고 형이랑 성환이랑 싸우면요. 예? 아빠가 누구 편 들어줘요? 성환이 아기 아기상어예요. 아 갑자기 아기상어예요. 성환이가 아기상어예요? 아 뚜루루뚜루 귀여운 서한이는 네가 귀엽다고 생각해요? 네. 오! 그러면 서한이 이쁜 짓 할 수 있어요? 아하. 또 하나 시작. 아하. 네. 또 하나 시작. 아하. 네 번 똑같네요. 그러면 형도 볼게요. 형도 이쁜 짓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아! 셋. 아! 되게 좋아. 얘기 많아. 형은 두 개 하는데. 맞다. 서한이 뭐 딴 거 하고 있어. 형 노래. 무조건이에요. 어? 무조건 또 한대요. 무조건. 아, 무조건. 시작. 장진이가 나의 사랑을 무조건이야. 장진이가 나의 사랑을 특인 장이야. 잘했다. 보면 내려갈 거야. 웃지 못하여 왔어요. 짜자자자자자. 지연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론 드라마 괜찮아 그만 그거면 됐다. 날 사랑했다. 아니 지연이는 지연이대로 너무 매력있게 부르고 소환이는 소환이대로 너무 매력있게 부르는데 잠깐만 우리 저 선미양 볼 때 키우고 싶어요. 웃음은? 키우고 싶어요?
키우고 싶대. 뭐 노래 들으면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다 좋아하는데 친아빠가 진짜 아빠가 그 편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그거를 얼마나 예뻐. 고양이 경상도라 좀 무뚝뚝하고 표현 얘기 없어요. 아니 그 얘기 좀 안 했으니까. 나도 경상도 뭐 무뚝뚝하고 뭐 다 그런 거야. 김원희 씨 세상다정하고만. 그리고 좀 아들들은 좀 엄하고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광박관념이 좀 많아가지고 좀 어릴 때부터 엄하게 키웠던 건 사실이에요. 예. 너무 과격하게 애를 키우는 것 같아서. 과격하게? 응. 시어머님 제사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숙모님께서 이렇게 과일을 깎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애들은 모르니까 깎아놓으면 먹고 싶어서 앞으로 그렇지, 갔잖아요. 그렇지, 애들이니까. 근데 그 어른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소리 지르고 아빠가 하지 말라 했는데 왜 가냐고. 밖에 소리 다 들리게? 네. 그 위험한 칼이니까요. 크게 다칠까 봐. 어느 부모라도 그거는 그럼 이제 위험한 짓이니까. 아니 그쵸. 엄한 건 좋아요. 그래요. 자식을 훈육하는 건 부모의 몫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하시는 거 좋은데 사랑을 줄 때는 사랑을 주셔야죠. 제가 걱정되는 점은 큰아이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아빠랑 대화가 더 없어질까 봐. 그럴까 봐. 아들은 또 아빠와의 유대관계가 진짜 중요한데. 또 선생님한테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한 아이를 툭툭 건드려서 그 아이의 이제 아빠가 저희한테 전화해서 주의 좀 주라고. 아니 집에서 충분한 사람 없고 계속 눈치 보는데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학교 가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폭력성이 계속 나타날까 봐. 아들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많이 혼나고 뭐 그러나요? 밥을 빨리 먹어야 되겠는데 테레비 보고 한다고. 예. 큰 소리 치고. 밥 먹기 싫으면 오지 마라 큰 소리도 몇 번 들었습니다. 아, 할머니 앞에서도? 예, 그런 거를 보니까 화모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 속상하죠. 서운하고, 예. 예. 손자도 자식인데 좀 안 됐더라고요. 예. 지금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계속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첫째들, 지현아. 계속 훌쩍거리는데 왜 그래요? 슬퍼서요. 뭐가 이렇게 슬플까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는 앞에서 두 아들을 보잖아요. 가운데 아빠 있고요. 두 아들이 너무 전혀 다른 거 아시죠? 자식들끼리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친하게 지내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처럼 부모 눈에 아름다운 장면은 없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 가진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그리고 둘은 사이도 안 좋아질 뿐더러 제가 크면은 아빠에 대한 그 원망이 점점 커지고 아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나중에 자라서 저 형제가 다시 안녕하세요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 형제가 안녕하세요에서 15년 동안 대화 없는 형제로 나왔거든요. 또 저희처럼. 유민상 씨랑 유민상 씨 친동생이랑 15년 동안 대화가 없어서 자, 저희가 그 사전에 좀 알아봤는데 남편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이고 과도한 그 훈육은 아이에게 부정적인 자존감을 좀 형성시키고 또래 친구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네요. 훈육이 끝난 뒤에는 사랑을 표현해서 아이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그 시골인데도 그렇게 혼내고 나면은 고구마라도 하나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먹여주고 그때 느끼는 거야. 아, 내가 너 미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내 행동이 잘못돼서 혼내셨지. 나는 사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데. 남편분이 어떻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둘째한테 하는 반만이라도 첫째한테 사랑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최대한 지안이랑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주 사랑을 주고 안아주고 해야죠. 지안이 울어. 엄마 울어. 얼마나 아빠의 사랑이 그리웠고 그 결핍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9년이란 세월이에요. 9년이란. 벌써 한이 있는 거. 자 지금
우리 지안이 보고 오늘 사랑꾼이 그동안 못하신 거 아빠 보고 아빠 무서워하지 마. 자 아빠 보고 지안아. 그래도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 아빠 진심 알지? 아빠 나도 잘 들을게. 사랑해주세요. 다 아는구나. 네. 다 알아. 쌓였어. 다 알아. 아유, 쟤 잘생겼다. 안 그런가 봐. 자, 먼저 우리. 지금 타임머신입니다. 과거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바로 잡으시면 돼요. 아들들이 크면 그만한 친구가 또 없다고. 지안이가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만의 시간을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꼭 가져주세요. 아이 시선에서 바라봐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두 아이에게 정말 공평하게 사랑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아내분 또 지안이 이 가족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 기울어진 사랑. 자, 결과 보여주세요. 3. 많이 눌렀어요, 지금. 자. 니마, 제발 멈춰다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3살 여대생이에요. 저는 한 사람만 보면 울컥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바로 올해 81세 되신 저희 친할머니 때문인데요. 딜릴릴릴릴릴. 할머니 지금 새벽 2시인데 집에 안 오고 뭐해? 아, 지금 폐유지 주워서 좋은 놈 나쁜 놈 추리고 있은 게 먼저 자라잉. 저희 할머니는 하루 종일 밤낮 없이 리어커를 끌고 폐유지를 주우러 다니세요. 문제는 더울 때도 추울 때도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이 지끈지끈하고 어질어질한 게 이게 왜 앞이 잘 안 보인다잉. 감기 몸살 걸려 쓰러지시고 넘어져서 쓰러지시고 구급차를 부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얼마 전 허리 수술까지 하셨는데도 복대를 차고 한 손에는 지팡이 짚고 한 손에는 작은 수레를 끌고 일을 하신다니까요.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아이고, 괜찮단께. 내 걱정 하지 마라잉. 할머니 때문에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 남은 여생 제발 좀 쉴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혹시 살면서 어느 순간 문득 우리 부모님 혹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어깨가 많이 무거워 보였을 때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교환 정도 때 이미 저보다 부모님이 많이 작아 보였기 때문에 많이 작아 보였어요. 엄마가 더 작았나? 아버지도 많이 작아 보이고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너무 커서 문제. 그렇죠. 너무 일찍 구별을 했네요. 예. 아이고 참. 저희 하라고 렌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걸 못 느꼈나 아니면 느낀 적이 있었나요? 저도 느꼈던 적이 있는 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저를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이렇게 저를 맡기셨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 어릴 때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그냥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제가 나이가 들수록 알겠더라고요. 왜 제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죠. 바로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소일거리를 하는 것도 아니라 매일매일 폐유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거예요? 네, 거의 매일같이 쉬는 날 없이 리어카 끌고 폐유지를 주우러 다니세요. 우와. 근데 그게 뭐 1, 2년 뭐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라 한 17년에서 18년 정도. 한 17년에서 18년 정도. 그렇게 하시면서
좀 늦는다 싶으면 새벽 2, 3시에 아. 너무 과하신데? 그리고 진짜 늦을 때는 밤 3시고 오실 때 그때는 밤 3시고 오실 때 배우지 주느라 밥을 새신다고? 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 네. 무슨 책임감이요, 할머니가? 저랑 남동생이 있는데 그 부모님 이혼을 하셨어요. 제가 5살 때. 아. 근데 오고 갈 데가 없어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어요. 아, 남동생이랑? 네. 그러면서 초등학교부터 이제 대학교까지 어쨌든 할머니는 가르치고 싶으신 마음에 혼자 감당하셔야 되는 거였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시각장애인이셨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할머니 혼자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이고, 할머니 대단하시네. 할머니 혼자서 하시기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생계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배우고 싶다고 다 배울 순 없었어요. 그렇지만 할머니가 해주시는 선 안에서 동생이랑 저랑 공부할 거 하고 나쁜 길로 엇나가지 않게 할머니가 붙잡아 주시고. 지금은 어때요? 그러면 그 지금 생활 지금 지금은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취업을 했어요. 병원 쪽으로 취업을 해서 병원에. 일을 나가실 정도로 생계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제가 버는 돈으로 집안 환경 충분히 먹고 살 수도 그렇죠. 있고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비도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일을 나가시겠다고. 아, 못 멈추시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할머니께서는. 속상하지, 속상하지.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빠가 되게 오래 아프셨는데 병원에서만 나오면 일을 안 멈추는 거예요. 맞아. 농사도 하고 계속 뭐를 해야지. 하셔야 되는. 몸이 안 아프죠. 그러니까 그게 아빠는 그게 자기가 오히려 살아있는 증거다. 그래서 할머니도 어쩌면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지 않나요? 좋아서 하시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할머니가 몸이 막 건강하신 게 아니에요. 많이 편찮으세요. 네. 허리 수술도 하시고 할머니가 류마티스병이 있어요. 아이고, 류마티스? 네, 손 관절. 그건 진짜 아픈데. 그 한 번 일하고 오시면 진짜 손가락이 다 찢어져서. 아우, 아우. 아이고. 그래, 아이고. 손님 진짜 얼마나 아프냐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길 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멍들어 오시고 5~6시간 동안 추운 겨울에 밖에서 주무시고 하면 고열이나 이제 몸살 감기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 타게 돼. 아니 그 정도까지 아프시고 막 걱정되시면 좀 강하게 좀 말려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 할머니랑 싸우기도 하고 집도 나가봤어요. 집도 나가봤어요. 누가 할머니 계속 하면 나? 나 할머니 얼굴 안 볼 거라고. 며칠 정도를? 며칠? 바로 들어왔어? 한 달을? 아니 어디? 그리고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더 야위 얻으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안 돼요? 진짜 고집이 엄청 세세요. 네네. 제가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가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할머니께서는 왜 굳이 지금 저렇게 편찮으신데도 계속 일을 하는지 할머니한테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할머니, 데리고 가세요. 할머니, 오늘은 방송국 나온 것 때문에 일 못 하셨겠네요. 괜찮아요? 어저께 했어요. 예? 어저께 하고 나왔어요, 오늘? 네. 몇 시까지요? 요새는 몸이 아파서요. 3kg도 하고. 3kg? 안 돼요. 1kg에 30원씩 줘요. 1kg에 30원이니까 3kg니까 90원 하셨대, 90원. 네, 근데 거기다가 그냥 10원 보태갖고 100원을 줘요. 그래서 어제 100원어치 하고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쉬는 것 때문에? 못 해요. 더 이상 씻고 다닐 수가 없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복도 메고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 그러면 100원 버느라고 뭐를 해. 큰 게 아니라. 손님과 용돈 주는데. 그거를 내 자리를 뺏겨버리면 영원히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새끼들을 자기. 그래도 이제 손녀가 돈 버니까 할머니. 우리 할머니한테 박수 한번 주죠. 고맙다. 그러면은 할머니 몸도 괜찮고 할 때 하루에 제일 많이 했을 때는 몇 킬로그램까지 했었어요? 한 200킬로, 300킬로. 한 200킬로, 300킬로.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200킬로면. 그때는 150원씩 줬어요. 키로에. 그럼 막 3만 원 뭐. 예. 그 돈으로 애들 다
이렇게 뒷바라지 한 거네요, 어머니. 네. 아, 야. 근데 예전에는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많이 편찮으시니까 우리 손녀가 돈도 벌고 이렇게 합치면은 뭐 생활비도 된다는데. 내가 댓글을 받아서 자꾸 쓰면 가는 지금 나이가 23살을 먹었는데 아, 나가면 다 돈이니까 손녀가 그럼요. 번 안 되죠. 손녀 그럼 내가 본인을 보태줄 수 했더라고. 있으면은 내가 받아 쓰지만 보태줄 돈이 없어요. 자 결혼식을 예를 들어서 내 혼녀 저 혼녀라도 한다기도 아, 나 이거를 하나 살 거구나. 힘이 없어요. 저희 집안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예. 학교 다닐 때 학비 지원도 받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된 거고요. 남은 학기는 이제 저랑 동생이 그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아둔 돈 있어요. 그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남은 대학생활 그걸로 하면 되고? 네, 그래서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도 충분히 하고 거기서 제가 보태서 드리면 되는 건데 그런 걸 마다해 하십니까? 아, 용돈을 마다해요? 네. 그러니까 아... 제가 드리잖아요. 드려도 할머니한테 안 쓰세요. 할머니가 안 쓰시고 모아뒀다가 저나 동생 나중에 미래 생각해서 아이고.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손녀는 걱정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 안에 안 아프시고 좀 편안히 있으면 좋겠는데 할머니는 자꾸 돈 벌러 나가니까 혹시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돈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혹시 나가는 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집에만 있으면 몸이 네. 아프시다든지 뭐 그래서 나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예? 제가 우울증이 있다고요. 네. 우울증이 있어요. 예? 제가 우울증이 있다고요. 네. 쟤들 데려다 놓고 제가 우울증으로 5년을 알았어요. 아. 5년을 저기 갖고 제가 죽으려고도 하고. 돈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밖에 나가면 또 인심을 안 잃었는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물 한 모금이라도 떠다 주고 아. 할머니 이게 사탄이니까 이거 하나라도 아. 이보다 쓴 게 넣으시오 예. 그러고 가고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가 됐어요 근데 네. 뭐 알고 있었어요? 우울증 알고 계신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울증 있으시다고 해서 굳이 저는 일로 해가지고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폐휴지 주러 다니면서 그렇게 극복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머니가 이제 돈을 이제 버시잖아요 저나 동생 메이커 있는 옷들 사주시면서 할머니는 시장에 1, 2만 원짜리 하는 옷 사시고 거의 반나절 이상을 밖에서 폐휴지를 주세요. 그러면 끼니 같은 거 한두 끼 정도는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남은 밥이랑 있는 반찬 해서 길거리에서 싸가셔갖고 그냥 거기서 겨울에도? 네. 그 쭈그러가지고 거기 쭈그러서 식사 드시면서 누가 자기 리어카 훔쳐갈까 봐. 아. 박스 혹시 하나라도 누가 가져갈까 봐. 할머니는 그 돈도 아깝고 손녀는 또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싫고 이게 또 왜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세요? 돈만 원 주고 밥 사 먹어봐요. 그럼 뭐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래도 추운 날은 컵라면이라도 편의점 가서 밥 사온 거라는 게 편의점 말하다. 가서는 나는 라면 하나 안 사먹어봤어 지금 비싸서요? 아니면? 너무 비싸요. 아. 제가 그렇게 지도컨이 안 살았으면 쟤들이 저렇게 못 컸습니다. 그 무전 이놈의 세상이 저것을 노트북을 130을 주고 처음에 사줬는데 그것을 훔쳐가 버렸어요. 길을 끌고. 그래서 100만 원돈을 주고 또 사줬어요, 노트북을. 아, 그렇게 500원짜리 하면, 컵라면도 안 사드시면서 100만 원짜리 또 사줬어요? 그렇게 안 해주면 애들이 공부를 뭘로 해요? 누가 훔쳐주셨어요? 칠칠치 못하게. 아니요. 칠칠치 못한 게 아니라 그... 아, 저거 한번 딸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손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큰맘 먹고 대학 첫 입학했을 때 사주신 거예요. 야 눈물 난다, 눈물 나. 사과마다 이제 사물함이 있잖아요. 그 사물함에다 넣었는데 CCTV가 하필 사각지대인 거예요. 누가 가져간지도 몰라서. 종현 씨, 인기 떨어지더라도 노트북 가져간 애한테 한마디 해. 그분이 어떻게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돌려받게 돼 있으실 것 같아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가 혼잣말로 나쁜
싶다고 했어요. 오늘 주인공이 정말 의지를 많이 하는 남자친구분이 와줬습니다. 예. 남친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신선이 진짜 좋아 보여요. 보통 여자친구분이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이세요? 동생이 군대에 있다 보니까 의지할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의지를 많이 하는데 할머니가 밖에 나가서 폐지를 줍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대하다 보니까 또 해코지 당할까 봐 무슨 일 있을까 봐 그래도 걱정돼가지고. 폐지 주신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음료수 캔 같은 것도 할머니가 모아서 정리하시거든요. 근데 음료수 먹다가 뭐? 할머니한테 던지는 거예요. 어이. 할머니한테 던지는 거예요. 어이. 이거 필요하시죠? 이러면서. 어머머. 아, 뭐야. 더럽다고 빨리 치우고 가라고 하시고 손가락질 하시고 진짜 그런 거 무시하는 거 막 볼 때마다 옆에서 볼 때마다 할머니가 왜 이런 대접 받아가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냐고. 그래도 할머니가 이거는 도둑질하는 게 아니다. 남이 버리는 거 내가 정리해서 팔아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도 저는 이제 마음이 아프고 할머니는 저한테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인데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정말 훌륭하고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그럼요. 분이죠. 남자친구가 볼 때도 밖에 나가면 괜히 이렇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도 좀 많다고 느껴져요? 리어카 끄시는 분들이 그중에 아저씨가 한 분 계신데 할머니랑 좀 말싸움을 하시다가 아저씨가 할머님을 밀쳤어요. 아유. 몸에 멍이 다 드시고 그냥 한동안 몸 아프셔서 일도 못 하시고 그러신 적 있으세요? 남의 친구도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남의 친구 너무 멋있어요. 글썽글썽. 그런 노래 있잖아. 그 아픔까지 사랑할 거야. 너무 멋있어, 남자친구. 이런 남자 어느 지역 쪽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어? 말해봐, 지역만. 맛집 위치만 우리가 알지. 좋은 남자 어디 있고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 너무 눈을 안 떴어. 어디 쪽이에요? 강동구. 강동구예요? 강동구, 강동구. 야, 강동구 맛있는 집 많지 않냐? 그거 생각하니까 정말 맛집 맞다고 그러는데. 또 더 놀란 적도. 일을 하시다가 교통사고 날 뻔한 적도 되게 여러 번 있으세요. 찾기를 또 갈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밤늦게 이제 오시는데 신호등이 길게 있는데 길 건너 오시는데 반 정도 오셨는데 빨간불로 바뀐 거예요. 아. 그러면서 차가 가다가 할머니 리어카 비껴 나가서 나갈 때도 있고 빵빵거릴 때도 있고. 아, 위험해, 위험해. 그리고 어떤 아저씨는 제가 보는 눈앞에서 막 미친 노망내라고 신호 안 보고 다니냐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음주운전 하는 운전자가 할머니 리어카를 박으신 거예요. 박은 거예요. 아이고. 자칫하면 할머니가 거기 안 있었으면 할머니도 다치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유, 그럴 뻔했네. 그럴 뻔했네.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폐지 주시면서 할머니는 개인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를 가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괄시. 괄시하는 거. 괄시하는 거? 어느 정도 실어놓고 저쪽 와서 또 갖고 오면 이제 아까 끌어다 자고 다 내비린 사람도 있어요. 아 왜요? 그냥 못 오게 하려고 끌어다 내비려요. 그렇게 심사를 부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 없이 그렇게 심술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 알아도 내가 안 싸워요. 할머니가 그렇게 괄시받고 마음을 다치는 그런 것도 이제 손녀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렇죠? 할머니가 폐유지 줍는 걸 안 한다면 뭐 어떻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우선은 노래 부르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라디오 틀어놓고 노래 따라 부르시고 그리고 막 이제 장구 같은 거 치시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한글을 배워보고 싶어 하셨어요. 아, 한글. 할머니도 할머니 이름 석자는 적을 줄 알지만 한글을 이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한글도 배워보고 싶다고. 배우시면 되지 뭐. 재작년에는 할머니랑 처음으로 둘이서 춘천 여행 갔다 왔었거든요. 오, 춘천에. 아, 잘 가셨다. 가자고 가자고 엄청 쫄아서 일 안 하시고 같이 갔는데 가서 이제 레일바이크도 타보고. 행복해 하셨죠, 되게. 할머니가 고맙다고 이런 여행 만들어줘서 참. 아, 이쁘다. 옷 바르셨어. 화장도 하시고. 비 오셨어요. 레일바이크. 이건 비 옷. 아, 맞은 배.
아, 좋다. 뿌듯하네, 그냥 마음. 할머니, 손녀랑 여행 갔을 때 뭐가 제일 좋았어요? 아침에 밥에 가고요. 휴게하고 네. 밥하고 해서 다 챙겨서 듣고 할머니님 식사하게 빨리 일어나세요, 그래요. 그때 기억이 남으셨나 봐요. 칠 때가 고맙고요. 또 그 뭐 기차 같이 생긴 거 그거 타면서 노래 레이바이 불러주고 그런 게 재밌어요. 역시 그. 근데 손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장구 치는 것도 좋아하시고 나중에 좀 시간 날 때 복지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장구도 더 배워보는 건 어때요? 그렇죠. 시간 남은 해봐야죠.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또 좋아하신다고 해서 장구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네. 제가 노래까지 한 마디 할게요. 예. 어, 노래까지. 산산 올라가 이와 문전을 바라보니 좋구나 수진이 날뛰니 해동창 떴다 보아라 두둥 하하 잘한다. 너무 잘하시네요. 최고, 최고, 할머니 최고. 지금 장난 하신대요? 오랜만에 장구 쳐보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집에서도 가끔 해요. 바가지 엎어놓고요. 장구 없으니까? 네, 치면은 재밌어요. 진짜 살짝살짝 재밌어요. 네. 지금 장구가 없어서 뭐 바가지로 저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선물로 장구 가끔 가다 이렇게 뭐 치시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 건 없고 지금 제가 호텔 경영이거든요. 예. 아, 전공이? 네네. 그러는데 지금 병원으로 우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네. 할머니, 저희도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 서울에서 등록금도 제가 벌어서 한 거고 좀 제 꿈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예, 다 꿈을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값지고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해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네. 지금까지만 해도 충분하세요, 할머니. 맞아요. 그만하셔도 돼요. 네. 우리 할머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나랑 동생은 어디에 있었을지도 몰랐고. 계셨기 때문에 저랑 동생이랑 나쁜 길로 엇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잘 컸고 앞으로는 이제 폐지 주는 일 그만하시고 나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같이 커플티 같은 거 맞춰 입고 여기저기 산책도 하고 남은 여생 할머니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할머니 살자. 여기서 약속을 해줘요. 살자. 야, 울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집에서 장구 치고 왜? 내가 한글 배울게. 맞아. 계속 울잖아. 이제 그만하겠다. 폐지를 네. 그만하겠다. 쉽게 쉽게. 빨리 해 줄게. 쉽게 쉽게. 빨리 해 줄게.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쉬어야지. 그러면은 손녀가 할머니한테 하루에 30분 한글 가르쳐주는 건 어때요? 너무 좋죠? 그 좋죠. 네. 남자친구가 와서 또 한글 가르쳐주고. 네. 그럼 아니, 더 좋지. 네.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너희들 졸업이나 하면은 지금 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아유, 다 돼있대요. 다 돼있대요. 할머니 쉬셔요. 내가 졸업했다고 생각해요. 아유, 남자친구 마이크 좀 갖고 있어줘. 마이크 좀 갖고 있어줘. 뺏어. 할머니 마이크 좀 갖고 있어줘. 자, 유민상 씨. 쭉 들어보니까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님이 아직도 완벽히 놓으신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딸과 할머님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인데.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 인생 살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요. 할머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래요. 참 고민이겠다 싶으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끝자리. 자, 200명 중 몇 표? 제 딸을 도와주세요. 예. 오늘 제 딸을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미 씨가. 네, 엄마. 너를 보니까 네 아빠 얼굴이 생각나는구나. 안녕하세요.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사실 제가 마흔 넘은 나이에 늦둥이를 낳았거든요. 16살 딸에 10살 아들, 생후 5개월 된 아들까지 3남매 엄마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과 육아에만 올인하고 있는데도 영 힘에 부치네요. 그래도 제겐 구세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딸. 동생, 숙제 다 했어? 5개월 된. 누나가 봐줄까? 아, 10살. 와! 어이구, 우리 막내표 꽃봐요. 나 네 엄마라고. 애도 잘 보고 집안일도 척척 도와주는 기특한 저희 딸인데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 우리 딸, 엄마 좀 도와줄래? 싫어. 싫어. 아, 내가 웃고만 있으니까 안 힘들어 보이지? 나 너무 힘들어, 엄마. 그래. 지쳤구나, 딸이. 나 진짜 확 죽어버리고 싶어. 확 죽어버리고 싶어. 아이고야. 예상치 못한 딸의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요. 앞으로 막내는 엄마가 볼 테니까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응?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내가 막내 다 잘 돌볼게. 아니, 딸은 또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괜찮다고 하기만 하는데요. 근데 전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제 딸의 진짜 속마음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선미도 이렇게 역할을 해서 모르겠지만 좀 그렇죠? 네, 마음이 근데 안 좋죠? 저는 좀 되게 공감이 가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제가 가장 역할이었어요. 아, 근데 남동생이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간호 하면서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생 생활하고 이제 애들 학교 다니니까 이제 챙겨주고. 그러다가 한 번씩 욱하는 게 나와요, 막. 딱 그게 생각할 시간이라는 게 생기면 그게 확 와요, 갑자기. 되게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가 선미 씨가 몇 살? 제가 16살. 아, 딱 그 시간에. 네, 15, 16. 오늘 또 딸하고 좀 통하겠네. 엄마를 한번 모셔볼게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네. 늦둥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딸이 어머님을 지금 완전히 돕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아무래도 아기가 엄마가 없으면 많이 울어요. 그렇죠. 집안일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큰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막내를 이제 큰아이한테 맡기고 제가 이제 밀린 집안 일들을 좀 많이 했죠. 남편은 그럼 뭐예요? 우리 애기 아빠는 이제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딸한테 좀 많이 의지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이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제가 많이 요청을 했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애기 좀 잠깐 봐 하면 잠깐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어쨌든 1시간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실 뭐 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진짜 애 보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옛말에 뭐 밥 멜래 애 볼래 그러면은 밥 메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메러 간다고 할 정도로 애 보는 게 힘든데 지금 우리 딸이 막내 늦둥이가 태어난 이 5개월 전부터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째 동생도 어렸을 때 그렇게 계속 봐왔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늦게 남편이 좀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이제 둘째가 4살 때 직장을 구하고 나가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큰아이가 4살 아이들을 데리고 뭐 버스를 타고 아이가 좀 이렇게 아프거나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뭐 병원에 갈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꽤 오래 전부터 그렇죠. 일이 벌어졌었구나. 예. 누가 엄마인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작은 엄마라고 그렇게. 아, 16살 딸한테? 네가 작은 엄마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하긴 하지. 더울이 큰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생겨도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남편이랑. 혹시 그냥 취해서 여쭤보는 건데 막내를 계획하는 것 자체를 큰딸이랑 상의를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도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큰딸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니까 큰딸도 많이 울었어요, 큰아이가. 임신했을 때. 왜요? 왜? 좋아서 아니면은? 싫어서. 아니 또 싫어서. 자기가 봐야 되는 상황을 본인은 알고 있으니까. 딸이 정말 죽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을 정말 하신 건지. 워낙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만약에 뭐 빨래를 뭐 알아서 걷어온다든지 뭐 청소기를 돌리려고 하면 엄마 청소 내가 할게 청소기 뭐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착하다. 네, 항상 웃으면서 해서 저는 이 아이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나 너무너무 힘들다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학교에서 검사를 했는데 우울증이라고 그랬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엄마도 너무 바쁘고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착하다.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가 뭘 해줄 수 있냐 무슨 해결이 나겠냐. 철들었네. 너무 철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죠. 딸을 만나서 한번 딸 얘기를 맞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머니 얘기 들었으니까. 아우 너무 예뻐요. 우리 딸 안녕하세요. 안녕. 어땠어요? 예, 안녕하세요. 상현 보내서 여기까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처음엔 약간 좀 후회를 했어요. 이제 가족들도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보이고 엄마도 이제 전처럼 아, 딸 동생 좀 돌봐줘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좀 엄마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아, 괜히 일이 커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니 동생 돌보기 힘들어했다면서요. 많이 힘들어요? 네, 제가 학원 가서 다시 집에 오면 그때 한 8시쯤이 돼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동생 돌보는 게 시작이 되는데 아, 어느 정도 끝났다 싶으면 한 10시가 되는데 동생이 그때 바로 잠을 자지 않고 새벽에 3, 4번 정도 깨니까 잠을 이제 깨어나게 자지를 못해요. 그러네. 막둥이를 많이 이제 돌보는데 전체가 힘든 거예요?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든 거예요? 눕혀놓으면 막 엄청 울어대서 만졌다 일어났다를 좀 무리해서 했다 하는 날이면 이제 잠을 잘 시간에 무릎이 막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아플 아이고, 아이고. 때가 많아서. 그건 우리 어머니가 느끼는 건데? 진짜? 오른쪽이 네. 왼쪽이? 아, 저 왼쪽 무릎이요. 아우. 근데 그렇게 달래줄 때 같이 놀아주는 방법 아니면 재울 때 뭐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어요? 눕혀놓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도 불러주고. 유행하는 노래 좋아요? 아, 자장가가 아니라 유행하는 노래. 아, 5개월째 유행하고 싶은 노래. 여기가 A라고 생각해, 윤민상 씨. 애교얼굴이잖아, 귀엽잖아. 어우, 이게 안 되겠는데요? 애기가 울고 있다. 뭘 불러줘? 요즘에는 뭐 레드벨벳 파워업 같은 거. 완전 최신곡이야. 최신곡을 불러줘. 파워? 아니, 동현은 어떤 노래? 그냥 내 동생 곱슬머리 막 이런 거. 내 동생 곱슬머리 꺼내는 내 동생.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나 그냥 찰랑찰랑 생머리가 좋은데. 그러네. 아니 근데 솔직히 동생 보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데 엄마한테는 나 싫어 이렇게 표현했다 다음날 또 괜찮다고 하고 왜 매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내가지고 그 순간에는 좀 속이 시원한 게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자책하는 것도 있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엄마한테 근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고 마음이 착해. 좀만 참았으면 될 걸 굳이 막 왜 그렇게 짐이 된다고 그걸 생각해요? 둘째를 임신하실 때부터 엄마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아파하시는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늦둥이 출산을 하셨으니까 약간 좀 더 몸이 안 좋아지셨을까 봐. 아, 이거 마음이 크네, 딸이. 그러면 내가 합성한 일 얘기하고 싶어도 나까지 괜히 엄마한테 그런 얘기해서 엄마가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디다 풀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면. 그냥 혼자 삭히는 거죠. 아니 무슨 홍어냐 삭히게. 마음을. 아니 벌써부터 우리가 저쪽에 계신 분 벌써 이렇게 눈물을 그렇게 계속 울고 계셔가지고 계속 우셔서. 예,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아고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렇게 다 새 사연 다 눈물 바다예요? 아니 요즘에 다 이랬어? 아니 제가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메니에르. 이게 이제 어지러우면서 이제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나고 이제 머리 두통이 좀 극심하게 오는데 한번 아프면 2, 3일씩 알아눕기도 하고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막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양수파열로 이게 36주 만에 또 제가 조산을 했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큰 아이가 그런 걸 다 보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딸은 우울증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또래 상담이라는 거를 했었는데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막 체크 했더니 좀 우울증에 의심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혼자 있을 때는 막 너무 외롭고 미칠 것 같고 특히 이제 잠자기 전에는 진짜 다 포기하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안 좋은 생각도 하고 요즘 거의 울면서 지쳐서 자가지고 개운하게 잔 것도 좀 오래전 일이고요. 선배도 지금 놀란 것 같아요. 우리 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16살 친구가 할 고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뭔가 학업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너무 큰데 거기에 집안일까지 더해진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더 그러니까. 배가 되겠어요. 엄마한테 미리 얘기를 좀 하지 그랬어요. 엄마 나 요즘 이상한 것 같아. 나 너무 힘들다 라고 했는데 아빠가 옆에서 너가 애를 돌보면 얼마나 돌본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칭찬해줬어야 되는데. 네, 아빠가 문제구만. 진짜 한번 폭발한 적 있어요? 일주일 전쯤에. 일주일 전에? 네, 동생을 안고 이제 돌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저한테 토를 두 번이나 했어요. 토를? 그래서 약간 좀 동생한테 짜증도 내고 너는 왜 나한테 계속 토하냐. 나 아빠가 넌 도대체 애를 어떻게 안길래 애가 너한테만 가면 토를 하냐. 아빠 또 아빠구나 또. 아빠가 아버지가 문제시네 진짜. 그래서 그때 너무 속상해서 약간 좀 다운된 생활을 했는데 엄마가 저한테 오셔서 너는 왜 표정 굳히고 그러고 있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냐.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냐 그러셔가지고 그때 막 되게 엄마한테 우울증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난 여기서 아빠를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도망치세요. 아빠가 지금요. 지금입니다. 도망치세요. 아버지. 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애가 지금 16살이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선미가 정말 성격대로 하면 인기 떨어질 것 같아요. 딸이 얘기했던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기억나세요? 저는 이제 막내 장난아요. 네 동생이 너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서 너한테만 안기면은 토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농담식으로. 근데 아버지는 농담식으로 네, 하셨지만. 아버님 농담이라는 건요. 그러면 딸이 아빠도 웃어야지. 이게 농담이죠. 5개월짜리라도 웃었나요? 농담이 웃어야 농담이거든요. 네. 저는 투정이라고 생각했죠.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고 일할 것 다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부도 마찬가지로 잠 안 자고 하고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요 나이 또래면 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럼 있었는데. 그럼 딸은 그때 태어난 게 아닌데 아버지. 예. 거기 그러면은 그 위에 그 또 조상님들은 야 니네 때는 뭐 우리는 지금 일본군한테 쫓기면서 막 독립인 거 그 위쪽은 또 조선시대라고요. 아니 우리 딸 어때요? 아빠를 얘기를 나눠보니까 좀 답답했던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속상했었는데 네. 또 아빠를 계속 이해하려고 했던 게 아빠 먼저 이해하려고 해, 딸이 항상 가족여행을 최근에 갔었는데 오. 그때 같이 아빠 사진을 찍으려고 하트를 만들어서 찍자 어. 했는데 아빠가 이 하트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왜요? 아, 이렇게 하는 거? 아, 이게, 아빠가 잘 이거, 이거 이게 잘 안 된다고? 네. 왜요? 왜 근데 여기 아빠가 전에 팔이 아프셨을 아. 때 제대로 이제 치유를 못 받으셔서 좀 굳어 있다. 아. 그럼 좀 편한 자세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아, 근데 이게 하고 싶었어. 아, 이게 꼭 이게 딱 흔들기 쉽지 않아요. 남편이랑 좀 떨어져서 남편이 외지에 나가서 일을 했을 때도 아. 있었고 남편이 좀 몸이 안 좋았을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이 어릴 때부터도 그렇게 저를 많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예. 그랬는데 집안에 보배네 우리 딸이 그냥 엄마랑 엄살이겼기니 그냥 투정이겼기니 쉽게 생각했는데 그냥 또 그게 아니... 항상 웃으니까 엄마 내가 할게 엄마 내가 도와줄게 그냥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데 온 식구를 자기가 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환희가 15살이면 내가 30살이네. 내가 뭐 학교를 보내줘야겠네. 학비를 대줘야 돼.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가끔 해요. 아이고야. 이제 그러면 저는 야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걸 생각... 네가 왜 신경을 써? 그때 되면 엄마 아빠는 더 나이 먹고 더 많이 늙을 텐데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래의 희망이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게 그게 장래의 희망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 말 들을 때 속상했겠어요? 속상하죠. 너무 현실적이죠? 네. 아니 이 집에서 제일 행복한 건 제 둘째가 제일 행복해 보이네요. 우리 둘째 생각은 있어? 아, 10살인데요. 도채야! 졸립지? 너 이름은 뭐야? 이하원이요. 이하원? 하원. 어. 하원이 행복해? 네. 좋다, 좋다. 여기 왜 나왔는지 나 알아? 네. 누나 고민 풀어주려고. 아, 누나 얘기야? 누나 얘기야? 누나 고민이야? 네. 어, 너의 고민은 아니고? 네. 너 혹시 고민 있니, 집에? 아니요. 셋째 이제 동생 태어났을 때 기분 좋았어요 아니면은 조금 놀랐어요? 좋았어요. 오, 오. 왜요? 네? 여태껏 막내였는데 막내가 태어나서 그렇지 그렇지 1기급 특진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이제 내일때 들어오는구나 이제 나중에 동생 크면 심부름도 시킬 수 있고 오는구나. 이제 나중에 동생 크면 심부름도 시킬 수 있고 애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내 집을 상상하는 거야. 심부름 시킬 생각.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그렇게 동생 태어나서 좋은데 네가 동생 좀 봐주면 안 돼? 아 저도 누나 없을 땐 제가 봐줘요. 오! 어떻게 봐줘? 어떻게 봐주는데?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그래? 누워서 같이 얘기해주고 누워서 같이 얘기해주고 여기에서 우리 막둥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5개월? 예. 5개월짜리 왔어요? 어머 나왔어요? 예. 어떻게... 환희 어디 있어요? 너무 이뻐. 환희 어디 있어요? 너무 이뻐. 환희다 환희. 어머 내가 잠깐만 안아볼까? 이러면 어디? 어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너무 예뻐. 어머 잡아내면서 엄마 어떻게 애기 어떻게 봐? 아주 앉는 걸 보면 딱 알지. 어머, 애기 엄청 감사합니다. 어머. 그래, 맞아요.
노래 불러준다며. 그래서 이러면 그렇게 앉았다 이러면 딱.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 무릎이. 왜 그렇게 해줘? 야. 가만히 그냥 있으면 또 막 엄청 울어대요. 울어대? 그러면 네. 이제 울면 노래 불러주는 거야? 네, 이렇게 눕혀놓고 노래 불러주는 거야? 자, 누운 다음에 우리 둘째랑 얘기 좀 해보자. 내 동생 없애머리 없애머리 내 동생 아빠가 부를 때는 이환이 엄마가 부를 때는 강아지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자 이번에는 우리 둘째 나와요. 둘째 누워서 어떤 얘기하는지 진짜 궁금해. 조심해서. 조심해서. 아이고. 자, 누워. 누워. 정말 우리가 얘기해. 뭐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우는 거야 계속?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 우니까 그러면 나와. 이제부터는 동생들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본인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집안 걱정하지 말고. 없어요. 혹시 경제적으로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애기 아빠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는 맞는데 아이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체육관 하면서 지금 빚들도 작년 8월까지 저희가 다 갚았어요. 갚았대, 빚 갚았대. 이런 거 알려줘야지. 알고 있었어? 작년에 빚 싹 갚았대. 몰랐어? 엄마 왜 이런 얘기를? 이거 얘기해줘.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안 하지, 엄마들이. 엄마 얘기 들었죠, 딸? 네. 경제적으로 부담 갖지 말라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님한테 나 힘들어.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나도 힘들어. 그러시니까 그냥 도와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야 난 더 힘들어. 엄마 난 사춘기야. 그러면 야 그럼 난 갱년기야. 이렇게 못 이기지. 스물한 줄. 엄마도 이해되고 아빠도 이해되고 딸도 이해. 큰딸도 이해되고 막내도 이해되고 둘째만 이해가 안 돼.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20대, 30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0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내오면서 그 제가 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양이 다른 걸 느껴요. 근데 어머님이 지금 약간 동급으로 생각하는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큰딸을? 큰딸을 약간 친구처럼? 나랑 동급으로 생각해서 좀 기대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그게 약간 맞아. 딸은 같이 힘들 수는 있지만 이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치는 다르거든요. 아내분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남편을 더 의지해요? 정말 큰딸을 더 의지해요?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딸을 많이 의지를 하죠. 왜냐하면 또 남편이 또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제가 이제 알아서 벽을 좀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아빠 힘드니까 네가 좀 봐줘. 아버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우리 아내분께서 이렇게 남편보다 딸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 좀 미안하죠, 가족들한테. 그러면 딸이 좀 부담스럽겠다는 생각하시면 딸한테 조금 더 잘해주시면 좋잖아요. 표현도 해주시고. 제가 그런 거에는 좀 약해요. 약한 게 어딨어요, 아버지. 입으로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약한데. 아이는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보고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빠가 칭찬해 준 적도 없어. 엄마가 칭찬해 준. 여기는 참 든든한 버팀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바라는 거 있으면 한번 터놓고 얘기해 봐요. 특히 아빠한테 바라는 건 뭐예요?
진짜 좋아하는 것도 사가지고 오시고 용돈도 좀씩 주어주시고 되게 잘 하시는데 꼭 말로 다 깎아먹으세요. 아버지! 그래서? 맞아. 좀 뭐 표현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목을 걸어도 막 사랑한다는 말도 듣고 싶고. 그럼. 맞아. 인생 뭐 있어? 엄마는 그냥 제가 뭘 하고 있든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치어리딩을 하는데. 치어리딩이요? 네. 아, 학교에서? 너 왜 시간 아깝게 공부 나왔지 그런 거는 하고 있냐? 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건데. 전 나름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피책이니까. 아버님, 우리 딸이 그냥 사랑한다고 말 좀 듣고 싶대요. 들어주실 수 있어요? 예. 한번 해줘봐요, 여기서. 말 좀 이쁘게 해달래, 예. 아버지. 영채야, 아빠가 그 사랑 표현하는 거를 좀 서툴러서 여태까지 그냥 있었던 것 같아. 제 미안하게 생각하고 좋은 아빠가 될게. 응, 영채야, 사랑한다. 응, 영채야, 사랑한다. 야! 너무 좋아하잖아. 영채가 마음을 주는 게 보세요, 어디. 딸이 얼굴이 홍조끼가 싹 돌았어요. 아, 내가 홍조끼가 돌아. 아. 엄마도 우리 마지막으로 딸에게. 그냥 너무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걱정들을 끌어당겨서 짐으로 갖고 있지 말고 동생들도 엄마 아빠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너는 네 꿈을 찾아서 그냥 한 발 한 발 걸어만 가기만 하면 돼. 네. 아. 취지 중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윤민상 씨 고민이다 아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딸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될 거고 당분간 아버님과 우리 둘째는 좀 피해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명 골목길도 다니시고 한동안. 아, 고민이죠.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엄마 입장에서는 고민이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자, 오, 와, 그만 눌러. 자, 몇 표로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자, 200명 중에 100명 넘어갔나요? 대박이군요. 100. 엄마 입장에 놀라죠. 몇 표? 1, 2, 3.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니마 제발 멈춰라 우승을 차지합니다. 고민의 응원 상품을 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